혹시 이분 자리에 계신가요? 잠깐 나와주시겠어요? 시작은 지금 내가 하는 거야. 우리 세션맨 너무 잘생겨가지고 살짝 가려놨습니다. 덥지 않으세요? 괜찮으세요? 어, 멋져 멋져. 지금 나는 대학생이다 했나요? 어, 대학생. 그 전에 여러분들 잠시만요. 우리 세션맨이 사연 소개를 하면 연주를 해주기로 했잖아요. 맞아요? 네! 그냥 넘어가면 돼요? 안 돼요? 아, 마지막 모조 리슬링 찡! 이렇게 하는데 무릎 꿇게 만드는데요. 계속해서 사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그냥 행복 하나만 바라보며 살고 싶은데 너무 어린 생각인 걸까요? 일단 이 사연을 써주신 분 너무 궁금한데요. 이제 제가 나이가 대학교를 거의 졸업할 나이가 돼서 사실 저는 진짜 취업 같은 것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 하나만 바라보고 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셔서 저만의 이기적인 어린 생각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. 아, 디자인에서 행복감을 못 느껴서 다른 걸 하고 있다? 공연 기획하는 일을 좋아해서. 보림 씨가 할 수 있다! 라는 응원 한 번만 들어도 정말로 행복하고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먼저 선창할게요. 보림 씨, 할 수 있다! 와,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저는 보림님 사연이 좀 예, 좀 인상이 조금 예, 좀 깊었던 것 예, 인상이 예. 아, 우리 세션맨이 정치를 하셨다 오신 분인지 약간 예, 보림 씨 사연이 예, 좀 했다라고. 자, 그럼 다음 사연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어릴 때부터 가수라는 꿈을 가졌던 20대 청춘입니다. 오. 어릴 때 버스킹도 해보고 나름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. 운 좋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를 하게 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는 가수가 되었답니다.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작은 위로가 되고 싶은 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!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 사연 굉장히 눈에 띕니다. 꾸준히 노력해서 마침내 꿈을 이룬 가수가 되었다는 멋진 사연. 혹시 이분 자리에 계신가요? 잠깐 나와주시겠어요? 나와주시겠어요? 바로 정세훈 씨입니다. 우후! 하늘을 볼 때마다 숨이 차는 것 같아 설레고 불안한 맘 그 어디쯤 꿈에 닿을 듯하다 멀어지는 것 같아 희미해져가는 밤 난 어디쯤에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어도 어때 I know 상상할 수 없는 내일이 난 좋은 것 같아 지금 무슨 생각해 뭐가 그리 복잡해 누가 말해도 tempting something I'm tempting something 기다리지 마 내가 가는 거야 시작은 지금 내가 하는 거야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또 이번 제 노래가 또 청춘들의 약간 애환을 담은 만큼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. 파이팅! 여전히 헤매는 밤 그 어디쯤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님 피하는 걸까 눈이 반짝였던 난 지금 어디에
조금 아프고 다친데도 뭐 어때. I know 다시 일어서기에 딱 좋은 날인 것 같아. 지금 무슨 생각해. 뭐가 그리 복잡해. 20 something 기다리지 마.